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아 국가 기록원이 녹두장군 전봉준의 판결문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 공개했습니다. 그간 기록적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훼손이 매우 심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을까 우려가 커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도 태인, 산외면에 살던 한 농민의 판결문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나이 41살 전봉준으로 흉기로 무장한 4천여 명을 이끌고 관아에 들어간 뒤 군기를 빼앗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894년 10월, 일본군의 두 차례 패퇴한 뒤 다시 군사를 모으려던 중 순창에서 붙잡혔는데 군복을 입고 변란을 일으키면 목을 베라는 형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선고 기록은 한반도 최초의 근대적 형사재판 판결문이란 평가를 받지만 재판관 5명의 이름과 함께 전봉준을 신문한 일본 제국 영사 우치다 사다츠지가 최종 서명해 한반도 역사의 비극을 환기합니다. 영사재판권과 회심권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죠. 판결문은 작성된 지 한 세기를 훌쩍 넘겨 가장자리가 바스라지는 등 훼손이 심해 그간 국가기록원에 전시되지도 못한 채 서고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에 걸친 복원 작업 끝에 우선 온라인 무대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기념관 등에서 복제본을 통해 일부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농민군 217명의 재판 기록이 모두 담긴 원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콘텐츠로 기획해서 판결문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75건 가운데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유물로서 복원을 원형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세계화에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사상적 조류로 자리매김한 동학농민혁명. 125년 전 사법부의 판단이 역사의 법정에서 다시금 평가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